안녕하세요. 둘레의 나들이.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관절염, 무릎 통증 싹 사라지는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마른 김 5매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달걀 1개 분에 해당하며 비타민 A는 김한 장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달걀 2개 분과 맞먹는다고 해요. 이 밖에 비타민 B1과 B2, B6, B12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B2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비타민 C는 채소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에는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생식할 경우 암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속에 정월부름에 밥을 김에 싸서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김에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사실로 보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자반이나 북앞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특히 자반이나 북앞은 봄철에 김이 무거워 맛이 떨어질 때 이용하면 적격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 양식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것은 김 양식업으로 이에 관해 구전되어 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경상남도 하동지방에는 한 노파가 섬진강 하구에서 김이 많이 붙은 나무토막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여 대나무나 나무로 된 섭을 세워서 양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와 약 360년 전에 관찰사가 지방을 순시할 때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김의 양식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또 인조 때 태인도의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표류해 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은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하였다고도 합니다. 특히 겨울에 채취한 김은 단백질 함량이 상당해서 바다에서 나는 콩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은 미네랄 함량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그중에서 특히 철분의 함량이 해조류 중에 1등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철분 가득한 김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 곳곳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쑥쑥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또 빈혈이나 현기증을 딱 해결해 주니 김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토리묵과 김입니다. 도토리묵에 김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도토리묵과 김과 함께 드시면 탄닌 성분이 독소를 해소하지만 김 속에 철분 성분도 배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미김이에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미김인데요. 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여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 기름을 발라 소금을 쳐서 조미김을 만들어 먹는데, 물론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참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김의 발은 기름이 빠르게 산패되기 때문인데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산패된 김을 섭취하면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 김도 오래돼서 보랏빛을 띈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많이 산패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김은 아깝다 생각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금이나 기름 바르지 않고 마른 김으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관절염, 무릎 통증 싹 사라지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김에는 뇌 건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이 뇌 신경 기능을 자극하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딱 막아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또 김에는 소용성 식이섬유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섬유소가 우리 혈관과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전과 동맥경화를 막으니 혈전의 순환이 잘 되고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온몸 곳곳에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소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은 혈액과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소용성 식이섬유가 장 내용물의 점성을 높여 지질 흡수를 막아주고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주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콜레스테롤로 인한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뇌의 산소 공급과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피라는 위점막 부종과 출혈 등의 손상을 막아 위암 발병률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계란 속에 풍부한 콜린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의 생성을 도와 뇌 건강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주기까지 하는데요. 김은 계란에 없는 비타민 C를 공급해 주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이 계란말이 할때 김을 넣고 요리하셔도 좋고요. 김밥 만드실 때밥 대신 계란을 얇게 부쳐서 계란김밥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받아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관절염, 무릎 통증 싹 사라지는 레시피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 마늘을 포함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48개 식품 중 마늘을 첫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우수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마늘 특유의 독특한 냄새와 매운맛을 내는 약효의 주성분인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 감소시키고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예방해주고 여러 대사질환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강한 살균 및 항균 작용도 해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기능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라는 혈액과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늘의 혈당 수치 잡아주고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예방하는 효능이 서로의 효능을 배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김을 싸서 드실 때 초절인 마늘은 얇게 썰어 김과 함께 싸서 드시면 새콤 달콤하고 김의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고 두 가지의 영양소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받아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관절염, 무릎 통증 싹 사라지는 레시피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은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김의 칼슘 함량은 100g당 490mg으로 우유보다 4배 이상 높지만 하루에 김을 100g을 섭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칼슘이 다량 함유된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져 있는 노년층에서는 칼슘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시면 아주 좋아요. 바로 오늘 주제로 다루는 김에는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두부와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높여주고 새로운 골 조직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 2세 유아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칼슘의 섭취량이 기준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두부포를 이용하여 김 놓고 드시고 싶은 야채를 더 넣고 싸서 마늘 쪄서 놓은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한끼 식사로도 참 좋아요. 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조미김을 드시면 안 되고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도토리묵과 김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세 가지와 관절염, 무릎통증 싹 사라지는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